먼저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님 제가 모시고 방송을 했잖아요. 먼저 오늘 원내대표 선거 먼저 말씀드리면 제 어제 취재 분석 정확하죠. 윤호중 당선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처음에 7대 3으로 윤호중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좀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6대 4까지 됐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되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6대 4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취재 결과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제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상대로 한62%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말씀해 드렸고 이제 당대표가 문제죠. 당대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말씀드리면 우원식 그다음에 홍영표 두 분의 후원회장은 이해찬 전 당대표예요. 우원식 그다음에 홍영표 두 분의 후원회장은 이해찬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늘 송영길 의원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현재 당대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당대표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만약에 송영길이 50, 그렇죠? 송영길이 50이면 우원식 25, 홍영표 25. 우원식 25, 홍영표 25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3자 대결하면 송영길이 이겨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세면 항상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한 명이 물러나고 한 집을 밀어줘요. 제가 볼 때는 우원식 대 홍영표는 단일화가 될 겁니다. 송영길이 왜 이렇게 세냐? 질문 좋아요. 송영길이 센 이유는 정치권에서는 저런 게 있어요. 송영길이 지금 세 번째 당대표 도전이다 보니까 5선에 어떤 선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그한번 정도 할때 되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번에 송영길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 아니었으면 무난하게 당대표가 되실 분이에요. 뭐 정치권에는 여야 할것 없이 관례라는 게좀 있어요. 여러분들 관례라는 게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권에는 관례라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세 번째 도전을 하면 웬만하면 아저 사람 한번 정도 맡겨 보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년이 대선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단일화가 이제 지금은 그 누구도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당대표 전당대회가 5월 2일이에요. 전당대회가 5월 2일이면 마지막 주에 단일화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우원식 둘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성공한 정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송영길 의원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자신감이 있어서 보기 좋다. 몇번 도전하다 보니까 좀 능글능글한 게 있다. 아, 저 사람 몸 있고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여러분들 주식으로 치면 대주주는 호남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가장 대주주는 호남이에요, 아직도.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의원이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이 호남에 가장 많기 때문에 호남의 대의원 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이 호남에서 굉장히 대의원 표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의원은 영남에 반대로 굉장히 지지세가 약해서 가덕도 공항 추진 뭐 위원장 뭐 위원회 거기까지 같이 일하면서 공을 굉장히 들였습니다. 영남. 그래서 당대표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은 당대표 준비를
좀 급하게 하신 거고, 송영길은 옛날부터 대놓고 당대표도 떨어지는 순간 또 당대표 다음에 도전,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의원표를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권리당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나기 전에 여론조사로 하면 송영길이 압도적으로,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송영길이 한40% 나오고요. 나머지 60%를 우원식과 홍영표가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최대 15%, 최소 10% 이상은 송영길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송영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알아요. 세 분의 당대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홍영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개혁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되게, 송영길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졌다 그래갖고,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는 것은 정책의 기조와 개혁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뭐냐. 민주 빼고 다 바꾸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봐요. 그 뭐냐.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은 저분이 당대표 됐다가는 문재인 지우기에 나설 것이다. 저는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게제 분석이에요. 송영길 대표는, 후보는 대표가 되는 순간 문재인 대표 대통령의 정책과 못된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과 청와대가 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홍영표 의원님이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이제 후보 물꼬를 텄습니다. 텄는데,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도 나오실 거고, 우원식 의원도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갖고, 세 분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 외에는 비판하는 너무, 마음을 아는데 너무 심해요. 그렇죠?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세분다 민주당을 위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각자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뭐가 무안했냐? 홍영표 의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똥파리, 이낙연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마음은 알죠. 마음은 알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시사타파 팬이고 개국본 회원들이면 손님이잖아, 손님.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고, 아, 나중에 투표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되잖아. 근데 마치 우리 방송에 오세훈이 나온 것 같이. 송영길 의원님 나중에 나오실 때도 걱정이에요. 사람 모셔다 놓고 방송 채팅창 화면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응? 네가 먼저 얘기한 거야. 예의 없는 새끼. 말귀 못 알아듣는 새끼, 민주 진영에 있어서 1도 도움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응? 저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얼굴 면전 보면서 욕 못해요. 제말 이해하세요? 제가 평소에 홍영표 뒤에는 뭐 똥파리가 있고 그랬다 뭐 이런 썰이 있다라고 얘기해도요, 앞에 오면요 민주당 의원들은요 다 좋아 보여요. 제말 이해 가시죠? 평소에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았던 의원이지만 옆에 와서 실제로 얘기해 보고 그러면요 나쁘신 부분 없어요, 민주당에. 면전에서 얘기하면서 얘기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의 눈빛을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게 여러분들은 똥파리가 누구고 송가혁이 누구고 막다 알잖아.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신기하죠? 그거 아는 사람 몇명 없어요. 똥파리 대뭐 똥파리들 그러니까 자칭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 똥파리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문파로 알아요. 몰라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날 지지하는데 왜이 방송에서는 자기를 욕할 친문 진영의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이 방송에서 나를 욕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잘 아는 사람이 정청래예요. 그 계보를 잘 아는 사람이 정청래고 그다음에 최민이에요. 최민이. 이런 두분 정도 빼고는요. 국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이 바깥 사정을 잘알것 같죠? 잘 몰라요. 그냥 당원 게시판 보면 문파를, 그러니까 언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자들도 저를 문파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세요? 기자들도 모른다니까? 기자들도 저를 맨날 친문 진영의 문파라 스피커라고 하면서 시사타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자들도 몰라요. 의원들은 더 몰라요. 보좌관들이 그걸 안다 그래갖고 의원한테 똥파리니 뭐니 이런 얘기 못해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의원들은요, 지지자들이 분열되고 서로 뭐 문파라고 하는 것들이 김어준 죽일라 그러고, 응? 문파라는 것들이 개총수를 공격하고 이런 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누가 문파고 그래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면 모두가 문파라고 생각해요. 그한 줌도 안 되는 똥파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이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의원들이 몇명안 돼요. 왜냐면 워낙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앉아갖고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면요 온갖 정책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저쪽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상의를 하고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그러면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이해하십니까? 적어도 한번 쉬었던 의원들은 밖에서 자기가 있는 동안 커뮤니티도 보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데 계속 의원 생활들을 한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런 거. 응? 그리고 국회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왜 여의도에 국회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원래. 국회라는 섬에 갇혀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어요. 진짜 그래요. 국회라는 섬에 갇혀서 밖에 지지자들의 심리 상태나 그런 걸잘 몰라요. 진짜. 근데 국회에서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냐, 계속 협의하고, 의원들끼리 만나고, 그런, 딱히 그런 게 있어요. 응?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송에 앞으로 송영길 의원도 나오시고, 우원식 의원도 나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송영길이 괜찮다라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여러분들 송영길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송영길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홍영표가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우원식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셋 중에 나는 1번이 좋아. 그러면 2, 3번을 죽이려고 하잖아. 왜 그래야 되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군끼리 셋 중에 좋은 사람을 뽑는 거지 나쁜 놈두 명을 죽이는 선거가 아니에요. 제말 이해가세요? 세 분의 민주당이 앞으로 당대표를 맡을 좋은 후보 중에 좋은 분한 분을 뽑는 거지, 두 명을 죽이는 선거가 아니란 말이야.
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한 명을 뽑는 것보다 두 명을 못 죽여서 난리냐고. 그게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응? 그래서 앞으로 송영길 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으면 되잖아. 듣다가 자기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건 괜찮다. 그리고 또 아닌 거다 그러면 X 표시를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욕안 하고 내 굳이 욕안 해도 X 표 마음에 안들땐꽝 아니면 X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응? 채팅창에다가 X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X 이렇게 어?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말꼭 기억해 주세요. 한 명의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에 모시는 거고 나머지 두 명을 저 새끼 죽여 이거 아니다. 알겠죠? 근데 아웃 그런 거 사람 모셔놓고 그거 좀 그냥 실망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고 투표할 때저 사람 안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좀다 듣고 욕해라고. 얘기를 다 들어보고라도 욕해라고. 방송 시작 전에 똥파리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말라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얘기를 듣고 비판을 하라고. 만약에 내가 조국 장관님과 오늘 그 얘기 제가 질문을 했잖아. 그래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님의 그리고 검찰 사태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초선 5인방이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 얘기 듣고 대답이 만약에 조국을 빨리 우리가 버리지 못해 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거에 큰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욕하면 되잖아. 얘기도 듣기 전에, 먼저 욕부터 해버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일단, 그래서 저희 방송은요, 적어도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님도 모실 거고, 우원식 의원님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론을 해주세요. 나오자마자 이 새끼 나왔냐, 문재인 대통령 되게 칼꼬줄놈.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얘기도 하나도 안 들어보고, 만약에 송영길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꼬줄놈 그걸로 쫙 시작해봐. 좀 그렇잖아. 손님, 그렇지. 그래도 우리 개국본 치타타파 찾아주셨으면 우리 편이잖아. 우리 편이잖아. 내가 채팅창으로 웬만하면 안 봤어. 민망하잖아. 앞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홍준표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홍준표는 그나마 저쪽 애들 중에서 대화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홍준표를 모셨을 때 채팅창에 저 개, 형님, 새끼, 저건, 야이,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게스트로 내가 못 모신다고. 예, 우리 곽동 선생님, 제가, 예, 다음에는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당대표 후보할 때 곽동순 선생님이랑 한번 하죠, 뭐로.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게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치인들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면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모셔갖고 우리가 늘 평소에 비판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완주 한번 모시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분도 분명히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박완주 의원도 뭔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조국 장관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응?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언론에 비춰진 것만 가지고 다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막 그냥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앞으로 박완주 이미 머리에서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똥파리들이랑 다른 게 뭔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똥파리나 씨발 우리나 똑같은 거 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는 똥파리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똥파리나 여러분들이나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 새끼 죽여! 어이씨 나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 응? 아니 나 놀랬어. 그러니까 저도 우리 편에게 총질은 좀 덜할 줄 알았거든.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아니 그래도 우리 편이잖아. 근데 저 새끼들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공격하는 거고 우리는 늘 우리 편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공격을 하잖아. 그치? 정말 이해해요? 저 똥파리라는 새끼들은 이재명 싫다고 남경필 찍자는 새끼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게 선거의 영향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선거의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래서 평소에 비판 좋다.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똥파리들에게 하도 당해서 이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응? 아, 그거는 이해해요. 이가 갈려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시사타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좋은 분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편이에요. 그죠? 우리랑 조금 노선은 다르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금태섭을 초대할 것 같습니까? 응? 제가 무슨 김혜영 이런 애들을 방송에 출연시킬 것 같아요? 안 시켜요. 적어도 우리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분들은 절대 민주당을 배신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니 욕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얘기를 듣고 비판을 하는 거야.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욕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이없는 질문 같은 거 나왔어요. 얼마든지 욕해도 되죠.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똥파리 대장 나왔니? 홍영표는 아웃. 홍영표는 아니다. 음악 막 나오고 있어. 음악 막 나오고 있고 아직 방송이 시작하지 않았어. 홍영표 아웃이 막 올라가 계속.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직. 정열이 형이랑 나랑 얘기하고 마이크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근데 벌써 홍영표 아웃, 똥파리 대장 뭐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가. 그럼 우리 얼마나 무한해? 어? 우리 얼마나 무한해? 사람 모셔놓고 이거 망신 주려고 모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분노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 채팅창을 가려버리고 싶었어. 채팅창을 좀 가려버리고 싶었어. 그래갖고 자꾸 홍영표와 눈을 마주치려고. 그래도 손님이라잖아. 좀 모셔갖고 여러분들 그래도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손님으로 오셨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안방 마님들이잖아. 내가 진행할 때 여러분들은 이 채팅창에 적어도 다른 채팅창보다 시사타파 TV의 채팅창은 여러분들이 늘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늘 제가 자부하는 거는 우리 채팅창만큼은 그 어떤 우리 진영의 방송의 채팅창보다 깨끗하고 저는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제가 오늘은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대표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많아야 한 열흘 정도 있죠. 그쵸? 열흘 정도 있으면 당대표들이 어디라냐면 대부분 처음에 다 대의원을 만나고 다녀요. 각 지역의 대의원들을 만나요. 각 지역의 대의원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만나고 다니겠죠. 그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님은 왜 그러냐면 현직 국회의원이 대의원들을 임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의원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틈틈이 하면서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이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 됐는데 그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대의원이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그 선거는 이미 끝난 선거였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대의원표가 절대이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으로 봤을 때 아마 권리당원 16표가 대의원 1표 정도 돼요. 근데 대의원 숫자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권리당원 숫자가 엄청나죠. 100만이 넘어가 버리죠. 이제는 권리당원의 투표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의원을 어떤 당의 선출직 선거에서 이기질 못해요. 지금 60명, 60대 1이에요. 그것도 조정을 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의원만 잡으면 이겼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표를 얻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신경 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방송으로 오늘 찾아주신 그 홍영표 의원님이나 앞으로 찾아주실 우원식 의원님이나 송영길 의원님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 방송에 왜 나오겠어요? 저 방송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고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방송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보는 방송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당내 선거라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국본 회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개국본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이상의 여러분들이 지휘를 저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중에 낭만서생님 그리고 누구누구누구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대의원이에요. 그분들은 대의원이에요. 그렇잖아. 그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그쵸? 날 좀 찍어달라고 나왔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꺼져. 아주 아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이 꺼져도 작게 쓴 게 아니라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쓰셨어. 시작하기 전에 꺼자를 먼저 이렇게 요렇게 썼으면 귀엽기라도 하는데 먼저 꺼자를 이렇게 크게 써. 꺼. 그리고 두 번째 이 띄어쓰기로 꺼져. 요렇게 써. 그걸 몇 번을 계속 올리더라고. 그렇지 뭘. 네,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원식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신이죠, 다. 하여튼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좋은 분 한 명을 뽑는 거지 나쁜 사람 두 명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모셔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분 중에 좋은 분을 당대표로 뽑아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고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모신 거니까 한 명을 위해서 두 명을 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모신 게 아니라 셋 중에 좋은 분 한 분을 모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조금 마음이 그렇죠?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똥파리가 뭔지 몰라요. 다 같은 문재인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조금 더 공부하세요. 지지층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문파가 전체가 문파라고 생각하지 디테일하게 어떻게 갈라져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의원들 10분 중에 2분 정도밖에 없어요. 80%는 몰라요. 80%는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전투력은 똥파리들이랑 싸울 때 내시라. 나는 개국본 내가 개총수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때 되게 무서워. 부담스러워. 내가 개총수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때 되게 부담스러워. 어쩔 때 되게 무섭고 부담스러워. 여러분들의 그 화력은 적폐들과 싸울 때 더 좀 내주시라. 자꾸 점점 제가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 다스베이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다스베이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정렬형이나 곽동우 선생님이나 김호준 정서 어준영이나
아마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늘 방송에서 이 얘기예요. 비판을 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알지만 죽이지는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갈라치기 새끼들은 자기네들이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왜 민주당의 10%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이낙연을 죽이려고 그러냐? 왜 민주당에서 가장 대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냐? 대선은요, 51대 49의 싸움이에요. 51대 49라는 것은요, 진짜 나중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주의 대동단결할 때 이기는 거거든요. 쟨안 돼. 내가 지지하는 후보 아니야. 투표 안 해. 차라리 나쟤 찍을래. 어떻게 이겨요? 그쵸? 어떻게 이겨요? 51대 지지층이 다 모여도 51대 49 싸움인데, 이번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나왔다 그래갖고 나는 투표를 안 하고 저쪽 당을 찍는다? 무슨 소리 이겨? 응?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얘기하는 게 너무 똑같잖아요. 어준영이, 김어준 총수나 나나 곽동 선생님이나 우리 노종룡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미워도 민주당, 싫어도 민주당, 오직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절대 우리 편을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아도 저쪽에서 죽이려고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쪽은 신기하게 투표 때면 어떻게 돼요? 지네끼리 존나게 싸우다가도 투표 때는 한 방에 한 집을 밀어요. 죽으라고 싸우다가도 투표할 때는 한 곳에 몰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어떤 느슨함도 있지만 지지층들의 레임덕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지층도 반성해야 돼요. 지지층들의 레임덕이야. 지지층들이 레임덕 걸리다 보니까 지지층끼리 팔을 갈라버렸어. 다행히 저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표를 집중해야 된다. 그게 그나마 우리의 대세니까. 그쵸? 지금 자세히 생각해보면 민주당, 돌이킬 수 없는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도 만들어갖고 또 지지층 분린됐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 모두가 문재인 지지자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UBC 권순욱 일파가 문파라고 하면서 문재인 지지층을 갈라쳤어요. 그러면서 상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또 이재명 지지자 중에 또 강성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해요. 오로지 이 세상은 이재명으로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일부지만. 이재명 지지자들 90%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의 90%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문통도 좋고, 이재명도 좋다야. 다행히 그런 송가역 출신 새끼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지금 보면. 과거에는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똥파리나 송가역이나 굉장한, 문재인 지지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이재명도 좋고 문재인도 좋고 이게 대세가 됐다는 건참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아직도 똥파리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재명이 대선 나오면 안 찍겠다, 국민의힘을 찍겠다. 이런 일부의 놈들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4년 동안 싸워서 한 2,000명, 똥파리들이 제가 보면 한 2,000명 됐어요, 처음에. 처음에 똥파리들이 한 2,000명 됐는데, 지금 제가 지난 총선 때 보니까 한 4, 500명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 4, 500명이 온갖 SNS에서 똥을 싸질르고 다녀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선거 전에는 귀찮아도 SNS 전부 복귀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부 여러분들 그동안, 아유, SNS 갔더니 가관이 아니라서 트윗도 접었고, 뭐야, 트윗도 접었고, 그 다음에, 뭐야, 페이스북도 접었던 분들 전부 복귀해야 돼요. SNS는 곧 빅데이터가 되고, SNS는 곧 여론이 돼요.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응? 진짜 다시 귀찮아도 여러분들, 어?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돼요. 다 복귀해서 민주진영의 분열 세력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몰아붙이고,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정세균이 됐든 누가 됐든 무조건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이긴 사람 찍는, 이게 보통의 정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제 말은. 이해하세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싸울 때는 치열하지만 그 누가 됐던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의 바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찮아도 더불어민주당 당원, 권리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글 하나씩 쓰라고. 하루에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1일 1글 쓰신 분들 있어요? 없죠? 귀찮지? 귀찮아도 지금 여러분들 대선이 327일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선이 327일인가 326일 남았어요. 뭔가 이상하죠? 기분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대선이 326일인가 32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진짜 326일인가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가잖아요. 한달 금방 가죠. 그냥 눈, 코, 뜰새 없이 한달 지나가죠. 좀 있으면 대선 경선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세요. 제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똥파리들도 비판할 수 있고, 송가혁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송가혁을 비판하고 똥파리를 비판하지만, 어쩔 때 보면 여러분들이 송가혁, 똥파리, 저리 가라의 화력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어쩔 땐 여러분들은 똥파리 이상의 화력을 갖고 있고, 송가혁 이상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전투력을 아군에다가 지르지 말고, 그 싸움은 우리가 힘을 모았다가, 대선 경선에서 이긴 후보와 맞짱 뜰때 우리가 그 힘을 쏟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길래 제가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윤호중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누가 하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관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의 관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수라는 게, 상임위원장 선수가 이번에 그 법사위원장이 3선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선수, 그 다음에 연배순이에요. 선수와 연배순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3선이고, 이광재 의원이 3선이에요. 똑같은 3선인데, 이광재 의원이 생일이 두 달인가 빨라요. 이광재 의원이 정청래 의원보다 생일이 두달 빨라갖고, 이광재 차례예요, 지금. 이광재 차례예요. 이광재 차례예요, 지금, 법사위원장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광재는 이제 대놓고 대선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쵸? 이광재는 대선 출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냐?
현재 원내대표에 당선된 윤호중 위원장이,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자기가 원내대표, 저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선수 우선권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광재가 아, 저 법사위원장 안 합니다라고 하면 정청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나안 합니다라고 하면 정청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 법사위원장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최강욱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돼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대선 가기 굉장히 난항이에요. 열린민주당 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저 언제까지 저 사과충들 저 밖에서 민주당 망해라고 하고 있더라고 거기. 요즘 쟤네들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그냥 뭐 강한 민주당 이렇게 주장하다가 요즘은 아예 민주당을 대놓고 망하라고 하는 글들이 보여. 큰일 났어. 저기도 빨리 여러분들 저도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저렇게 변질되기 전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빨리 합당을 하게끔 시간이 빨리 더 변질되기 전에 빨리 합당시켜야 돼요. 합당 진행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여튼 민주당이 앞으로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 326일, 327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응? 지금 열린민주당 사과충들 어떤 짓거리들이에요? 응? 김어준 공격하고, 최파리 응원하고, 응? 그렇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응?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 민주당이 여러분들 똥파리 있지? 갑자기 사과충 생겼지? 응?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표를 다 합쳐도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예요. 근데 벌써 얼마나 갈라져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나마 민주당 후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먼저 우원식 그다음에 송영길 두분 모시고 저희가 또한 시간 진지하게 얘기 나눠 볼때 여러분들이 어떤 송영길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저말안 해도 다 알아요. 왜 조국을 버리자고 했냐? 그걸 다 알아요.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제가 다 여러분들 알아서 대신 물어. 오늘도 홍영표 의원님에게 미안할 정도로 마치 노정렬 선배랑 내가 홍영표 의원을 모셔놓고 청문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좀 질문이 셌어요, 솔직히. 저희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할지 몰라요. 정렬이 형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노정렬이라는 사람이 자세히 보면요. 예.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냥 말을 못하면 이렇게 땀을 빨리 흘리는 사람이에요. 저분도 굉장히 직선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도 바로 할말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렬이랑 같죠. 예. 그래서 저분도 직접적으로 막 질문을 하잖아요. 응? 나도 대놓고, 응? 아, 노정렬이야. 굉장히, 질문이 날카롭죠. 항상 저분은. 질문도 날카롭고, 그 대신 그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 그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모셔놓고 얘기를 딱딱 하는 거죠. 예. 왜안 주무실까? 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노정렬 선배님 질문도 좋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가 조국 문제도 물어봤고, 언론개혁도 물어봤고, 노정렬 선배님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뭐라 그랬더라? 아까 난그 질문이 참 와닿았었거든요. 강성 지지층이라는, 하여튼 뭐 있어.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홍영표 의원이 언어를 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오만, 오만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오만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건 오만한 게 아니다.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전 기억이 남고, 제가 한 얘기는 워낙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아갖고, 야, 일일이 제 입으로 다 얘기하면, 뭐, 하나는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워낙 질문이 좋고 날카롭고, 제가 도루코 개잖아요, 도루코 개. 예.
예, 무슨 말만 하면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워낙 제가 뭐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잖아. 아, 역시 개충수 날카로워. 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못 보신 분들 꼭 제방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대부분 다 물어봤죠. 조국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그 물어봤고, 그다음에 언론계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 왜 맨날, 그리고 검찰개혁 언제까지 완수할 거냐, 그것도 물어봤잖아. 그렇잖아. 개혁 빨리 하실 거냐, 맨날 언젠가는 대답을 똑바로 하셔라. 그거 얘기했고. 그쵸? 분명히, 개혁 그렇게 맨날 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개혁 어떻게, 언제까지 빨리 할 거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원식 대표님이나 송영길 의원님 마주쳐도 오늘의 질문 내용과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할 거야. 그래야지 편파성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 후보들이잖아. 편파성이 없겠죠. 그래도 손님이니까 예의는 지켰잖아요, 저희가. 예의는 지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거는 예의를 지키면서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것 같이 예의를 지키면서 말할 거다 하는 거예요. 아, 예, 의원님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의원님을 참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초선 5인방이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이게 홍영표 의원님의 어떤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초선 5인방의 그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예의 바르지만 굉장히 질문이 날카롭잖아. 똑바로 얘기하면 한 방에 가는 질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시겠다. 그리고 조만간 윤호중 원장님 여러분들 보고 싶죠? 윤호중 원장님 한번 모실게요. 윤호중 원내대표 한번 모실게요. 윤호중 원그 원내대표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시청자 탓좀 그만, 말도 못함, 넌 하지 마. 넌 어제부터 김동하, 너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 앞으로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너. 어제부터 계속 엉뚱한 소리 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다 보고 있었거든? 말하지 마, 너. 이해력이 떨어지면 그냥 말하지 마. 도움이 안 돼. 내가 이게 시청자 탓만 하는 것 같아? 시청자 탓이 아니잖아. 민주주의 크게 가자는 거잖아. 아니야, 또 우리 김동완님 미안해.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미안해. 내가 적이 너무 많아. 저분 또 이대로 열받아갖고 나가면 나한테 문자로 개새끼 욕하고 또내 안티대. 김동완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탓안 할게. 미안해. 김동완님 정당한 질문이었어. 너무 적이 많아. 미안해요, 김동완님. 마음 푸시고, 시청자 탓하는 게 아니라, 좀 손님 모셔놓고 대답을 잘하자. 그런 뜻이니까, 또 우리 김동완님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좀 넓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나서 내가 세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힘 빠지고 그럴 때 내가 세게 해주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나름 개총수 정길 전략가잖아. 지금 내가 시청자와 각을 지면 안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품고 가야 돼, 지금은. 지금은 계속 우리가 파이를 넓혀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김동천, 이분 딴 분인데? 아까 그 김동아님 채팅 한 번만 해봐요. 이해합니다라는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제가 사과까지 했으니까 우리 김동완님 이해합니다. 그거 한 번만 쳐주세요. 예. 안 그러면 제가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좀 마음을 푸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뭐 치셨나? 이분 아닌데. 예. 치시면 이따가 얘기해주고 마음 푸시고요. 우리, 저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로 가야 되거든, 하나로. 하나로 가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늦게 들어온 이유는
드론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잘 팔리나 보지. 안 먹어봐서 몰라. 뜬금없이 아스스크 안 먹어봐서 몰라. 물량이 딸리나 보지. 뭐든지 그 택배도 물량이 많을 때는 좀 하루 늦게 배달되고 그래. 물량이 딸안 먹어봐서 몰라 난. 너 근데 뭐 더냐? 어? 너그 질문이 뭐 더냐? 다라이셰 그 질문이 뭐 더냐? 좀 정신이 안들 때는 백신을 맞자.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백신을 맞자. 마스크를 잘 쓰자. 너뭐 더냐, 근데? 그 다음에, 저 얘기 하려는데 까먹었잖아, 씨. 제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곤했어요. 오늘 진짜 피곤해갖고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잤어요. 근데 다스베이다가 하더라고. 다스베이다 그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나오는 부분만 보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깼어요. 그쵸? 배가 고파서 깼는데, 응?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나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생각 안 해. 질문은 좋은데,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 내 눈앞에 닥쳐있는 당원들의 분열과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선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전략짜기도 바빠, 나름. 걔네, 난 관심 없는 애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요즘 매일 방송했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선거 끝나고 매일 방송했죠. 거의 7일.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까지만 저와 같이 얘기하고 좀 화도 내고 하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끔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 이겨내셨죠? 4.7 선거 패배가 이제 조금 괜찮아졌죠? 사람이 시간이 약이에요. 그쵸? 잘 생각해봐요. 저번 주말에도 그냥 분해갖고 잠이 안 왔는데 요즘 잠잘 자거든. 저번 주만 해도 잠이 안 왔어요. 그쵸?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면요, 같이 얘기하고 욕하고 밤마다 이러면요, 어느샌가 이제 다시 이제 전투력이 불끈해져요. 전투력이, 아, 이겨야 되겠다. 어? 한번 패배의 쓴맛을 받았는데, 그것도 1년짜리 서울시장인데, 대선을 지면 못 견디거든. 그렇잖아. 이게 진짜로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 나라가 싫어진다고. 지금 현 상황이 싫은 게 아니라 대선을 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싫어지는 거고 정치가 싫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이번 주말 아침에 뭐 힐링 방송 좀 하고 여러분들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면요.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치유가 돼서 이제 치유를 왜 해야 되냐. 치유를 잘하고 분노를 잘 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막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병이, 화가 쌓이면 병이 돼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면 아군이군 적군이군 총질 막 했거든. 난사했어, 솔직히. 선거 끝나고 여러분도 솔직히 난사했거든. 선거 패배의 원인을 막 초선 5인방 거의 죽여놨잖아. 어? 난사했잖아, 솔직히. 내가 봤거든. 초선 5인방 거의 죽여놨잖아. 어? 그 정도만 죽여. 완전히 죽이지 마. 애들은 좀 두드러 맞다 보면 정신 차려. 그쵸? 너무 죽여놨어. 그냥 난사했어. 잘했어. 그리고 여기저기서 말한번 하면 반 죽여놨잖아, 또. 응? 그 정도까지만 해라. 그쵸? 그 정도까지만 해라. 응?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총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예전같이 저쪽으로 돌려라. 일주일간 우리가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라이, 씨발, 나도 모르겠다. 니들도 죽고 싶어. 같이 쏴거든. 응? 여태까지 쫑파리들이랑 송가역들만 내부 총질하는 줄 알았더니, 항상 니들 내부 총질하지 말고 저쪽 보고 쏘던 사람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같이 죽자. 이 개새끼.
같이 막 문자 폭탄 보내고 죽여놨거든 같이. 응? 같이 난사했거든. 월요일부터는 총구를 돌리자. 그치? 월요일부터는 아 이 정도 쌓았으면 됐다. 이 정도 쌓았으면 총구를 돌리자. 이러다가 진짜 다 죽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쓸데없이 수방 65명 찾기 하자. 아무 일도 도움 안 돼. 그냥 윤호중이 됐으면 윤호중 믿고 원내대표 잘하길 바라면 되지. 박완주 찍은 65명을 찾아라. 이거 진짜 아무 일도 도움 안 돼. 아무 일도 도움 안 돼. 그거 찾아서 뭐 할 건데? 어? 찾아서 뭐 할 건데? 어? 아무 일도 도움 안 돼.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의원님들 중에서는 의리로 또 너가 에이씨 마음에 안 들지만 의리로 찍어줄 사람이 있어요 또. 응?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알겠죠? 그거 뭐하러 찾는데? 응? 찾아서 뭐 할 거야? 진짜 그거 일도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끝났어요. 예, 코인 떨어졌습니다. 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제 얘기는 잠시 여기서 예, 주고 뭐 30분 연장을 하든지 할게요. 예, 여기 코인이 없어졌어요. 그게 예, 방금 예, 코인이 다 됐으니까요. 예, 여기는 코인 저거니까 예, 저번에 뭐 좌파 코인 뭐 이렇게 얘기하더 그러고 어떤 새끼들이 진짜 그러지 마셔라. 응?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 앞으로. 알겠죠? 예. 일단 저도 물 한 잔만 먹고 마침 코인도 떨어졌으니까 잠깐 녹화 잠깐 중단하고 네, 여러분들 제 의견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20, 30대의 마음을 뭐 사람들은 원인을 많이 찾아요. 뭐 어떤 유튜버 때문에 영향이 컸다, 뭐 어떤 방송들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많이 20, 30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요구는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모모 유튜브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죽여놔야 된다. 그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죽이려고 하면 그 유튜브는 더 커집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의 마음이 가장 돌아선 것 중에 큰 거는요. 인간의 그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다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10대가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 사항이 다 다르죠. 20대가 좋아하는 관심과 사항이 다르고 30대가 다 다르고 세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10대부터 20대 유권자가 나이들이 먹어가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집권 4년 차고 이제 5년 차에 들어섰죠. 4년 차잖아요. 지금 5년 차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유권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집권할 때 중학생들이 이번에 유권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들은 10대부터 20대를 걸쳐서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20대, 30대가 과연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라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들은 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지금의 10대, 20대 초반, 10대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 생일 지난 학생들은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걔네들은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부모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같이 10대 시절 내가 민주화 운동을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87항쟁이 터졌거든요. 중2 때 87항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내가 직접 그 항쟁에 참여를 안 했지만 듣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듣는 소리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독재 정부에 맞서서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구나. 내가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있는데 왜 눈이 따가운 최루탄이 날라올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 전두환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대학생들이 드디어 일어났다.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반면에 허건날 대학생들이 데모질 한다라고 하면서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느 순간 달하다 보니까 제가 40대 후반이 됐죠. 내년이면 50이 되죠. 우리는 말 안 해도 저 정권이, 그리고 저 DNA가 나쁜 DNA라는 걸 알아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지금의 20대는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탈이념 세대예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얘네들은 민주주의, 독재주의, 독재정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정치를 잘못해서 인기가 없고 탄핵당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같이 이념으로 이명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보다 자기들이나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아, 이 사람들은 대통령감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20, 30대가 왜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섰냐.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 산업의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딱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10대라 그랬죠. 10대 후반이었죠. 얘네들이 가장 먼저 겪은 게 뭐냐면 셧다운제예요. 셧다운제. 생각해보세요. 셧다운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게임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 셧다운제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 빨리 폐지해야 돼요. 엄마들만 귀찮아요. 엄마 빨리 인증해줘. 그러니까 인간이 어린 말 못하는 아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다 똑같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요. 10대들도 나는 게임, 그 나이에는 게임하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은 게 최고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에는 게임하고 싶고 우리 때는 그냥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우리 때는 게임이 없었잖아. 오락실을, 전 난 맨날 오락실 갔거든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맨날 귀 잡혀갖고 오락실에서 끌려나갔거든요. 지금 10대의 니즈와 20대들의 니즈는 그냥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연스러운 문화를 법적으로 락다운, 셧다운을 걸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어?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민주당에서 투기 세력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동산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냥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투기 세력, 투기 세력 하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는 사람 중에 내가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집 살 때 투자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투기라고 보지만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다 투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투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응?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런 투기 세력이라는 말 자체를, 어떤 사람이 내가 부동산 할 때 나 여기 투기했어 라고 해요. 나 이 부동산 이번에 투자했어 라고 얘기하죠. 투기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부동산 대책을 쓸 때는 항상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함께 금리로 잡는 거예요. 금리로. 부동산은 늘 대출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나 이런 거 물론 영향들이 많이 있겠지만 금리로 때리고 세금으로 때리는 거예요. 소리소문 없이 금리를 인상하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오히려 경감을 해주고 집 두 채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세금 가중을 좀 시키면 사람들이 알아서 야 나 이 대출 받으면 내가 참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해요.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90% 대출해 준다 그래갖고 무조건 대출 받는 사람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생애 최초자로 집을 살 때 뭐 90%를 뭐 송영길 의원이 대출한다니까 그거에서 뭐 비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달에 월급 200만원 받는데 어? 만약에 내 월급이 200만원인데 대출 뭐 많이 해준다 그래갖고 대출 5억 6억을 누가 이렇게 대출을 함부로 받겠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요. 응?
거기에 부부합산 7천만 원 대출 규제. 집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대출을 빚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진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대출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집을 장만해서 주거 용지로 안 쓰고 그 집을 이용해서 또다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보다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싸요. 그러면 지금이야 대출 이자를 함부로 못 올리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 대출이나 개인 신용 대출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대출 적용을 차등으로 해주면 돼요. 대출 이자 지금 올렸다가 뭐 가게 망한다. 아니죠. 부동산 한채 이상의 소유한 사람이 대출을 해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조사해갖고 그 금리는 올리고, 생활 개인 신용대출, 무주택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금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춰주고, 대출도 왜 일률적으로 하냐고요. 대출 차별화, 금리 차별화 정책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 그런 머리를 쓰면 돼요. 네가 해요, 내가 할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썼으면 그 대출금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금리를 낮춰준다 그러면 굉장히 말을 안 해도 고마운 거거든요. 그리고 집한채 겨우 장만을 했는데 대출금 오른다니까 걱정했던 사람들은 대출금이 동결된다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다주택자들이 대출받아갖고 또 다른 집을 구해, 그 사람의 어떤 인적 사항을 그 가족을 조사했더니 이 집이 다섯 채인데 또 대출을 받아갖고 집산게몇 채가 있어. 그럼 금리를 높여주면 말안 해도 그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바로 갭 투자를 막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내가 여기서 얻는 시세 차익보다 별로 남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알아서 갭 투자를 막을 수 있고 부동산 그야말로 투기 세력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홍보의 패배예요.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근데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늘 야바이꾼들의 속임수를 단속반들이 못 잡듯이 정부의 정책보다 시장의 편법이 더 앞서가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1차 부동산 대책, 2차 부동산 대책, 3차 20몇 차까지 발표하는 이유가 시장보다 정책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20대 문제들 제가 아까 오늘 솔직히 황희도 우리 위원을 모시고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눴는데 서로 공감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20대의 마음을 잡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e스포츠를 부활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20대들이 가장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규제한다는 거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게임 BJ나 게임 유튜버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게임을 보러 왔던 시청자들에게 문재인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팬심이 강한 게임 중독층들이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게임 유튜버들이, 아유, 이제는 밤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게임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게임 채널의 응원을, 게임이라는 건 승부가 갈리는 싸움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채널을 보는 건이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응원하겠는데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스포츠가의 전성시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17대 때 e스포츠가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명박근혜 시대 때 e스포츠가 완전히 아사리판이 나요. e스포츠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단 임요환 이윤열 시대가 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대예요. 그때 젊은이들은, 아, 늘 PC방에서 게임하면 부모님한테 혼났는데, 어느 순간 게임을 해도 인기가 끌리고 생활이 되고 스타가 된다고 하면서 게임이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의 변화를 준 거예요.
여태까지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혼나던 애들이 게임이라는 게 당당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때 당당한 게한 거예요. 그러면서 e스포츠라고 그 당시에 막 세계 월드컵이 열리고. 근데 이명박근혜 때 모든 게임단이 다 없어집니다. 프로게이머들. 그때 나온 말이 프로게이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지방 권력을 잡고 있죠. 자치단체장도 서울과 부산 빼면 다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이 180석으로. 저는 e스포츠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e스포츠를 제2의 한류바람으로 만들어갖고, 각 경기, 만약에 경기도, 충청도, 인천, 프로게임단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인기 좋은 게 뭐예요? 롤, 배그, 뭐, 스타는 좀 올드한데 리마스터 나오고. e스포츠를 창단해주면 아이들의 관심, 그리고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봤던 유명 BJ들이, 게임 BJ들이 e스포츠가 드디어 이 정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20대, 30대들의 관심은,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어떤 시각에서 e스포츠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화제가 전환이 돼요. 화제가 전환됩니다. 그렇죠? 화제가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아까 또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젊은 20대들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요, 왕따가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e스포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 BJ들 방 같은 데 가갖고, 과거에 우리가 일베라고 놀리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면요, 저 병신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를 만든 거예요.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게 동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글을 쓰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렇죠?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아직 정치적인 식견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문재인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입 밖으로 문재인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의 시각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10대와 20대의 관심이 그런 프로게이머나 어떤 자기 팬심이 강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게임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같이 비판해줘요. 왜 비판하는지 모르면서. 그렇죠? 왜 문재인이 욕먹는지 모르면서 그냥 문 마마 그러면서 같이 욕해요. 그러다가 저 일베 하면 저 백게문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 20대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관심을 돌리면 돼요. 일단 프로게이머들이 방송을 해요. 왜 프로게이머들이 대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로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제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 나와서 프로 e스포츠 월드컵도 열어주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e스포츠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각광받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장이나 우리가 국회에서 e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입법화를 해서, 그러면 많은 10대와 20대들이 내가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와, 나도 프로게이머가 될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정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 정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정부에서는 셧다운이라는, 밤에 게임하면 혼나, 그거 누가 듣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e스포츠에서 뭐 세계 월드컵에서 우승한 자는 평양 면제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것 같이 평양 면제 특혜를 주고.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여성 프로게이머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게임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20대가 합쳐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무슨 페미 문제 뭐 이런 거를 저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20대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끔 해주면 돼요. 자기네들이 하게끔 해 놓은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정말로 느끼는 게, 제가 40대, 50대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요번에 늘 문재인을 지지하다 등 돌린 거 뭐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집안채 살라 그랬더니, 어? 내가 무슨 투기 세력도 아니고 날, 어? 무슨 뭐 죄인 취급하는 이 정부 난더 이상 못 지지 못하겠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나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진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을걸? 집안채 있는 사람, 야, 집안채 있는 게 무슨 죄냐? 문놈의 세금을 이렇게 올린대. 잘 몰라요, 이 사람들. 응? 부동산 정책부터 세대에 맞는 정책을 펼쳤을 때, 그게 모든 20, 30대에 돌아선 큰 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20, 30대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방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첫 회는 황희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 한명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은혜 전 의원, 젊으신 분, 그 다음에 최지은 박사. 뭐 만약 2호 공감이라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제목 잘 지었죠? 2호 공감. 20대와 50대가 같이 묶어서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할 거예요. 2호 공감. 결국은 20대 자녀를 둔 50대 부모와 60대 부모가, 응? 2호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대가 부모가 부동산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밥상머리부터 문재인 정부를 욕하니까 정치적인 식견이 넓은 10대나 20대들은 아, 나쁜 일을 하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호 공감을 할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단순히 20대 맞춤형 정책, 50대 맞춤형 정책, 가족은 같이 살거든요. 20대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떤 마음에 든다고 그랬고, 50대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야, 허구한 날 나쁜 얘기를 해봐. 응? 안 찍어. 50대는 마음에 드는데, 20대가 허구한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그럼 20대는 투표 안 해. 20대와 50대를 같이 묶는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대학 등록금의 인하 정책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2호 공감의 첫 번째 정책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500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다 받는 이 정책부터 민주당이 칼자루를 들이대야 된다. 등록금 반값이야말로 학생과 부모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등록금 문제는 2호 공감의 문제예요. 그렇죠? 또 이런 많은 2호 공감의 가치 세대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같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아이들의 기숙사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부모들이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 대학 간 사람들 그 부담 누가 해요? 부모가 하고 있어요. 지방 출신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선순위로 저는 꼭 그렇게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야. 원래 집이 서울이니까 가서 잘 데가 있지만, 적어도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애들에게는 청년주택에 우선 입주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50대들이 늘뭐 고시원이고 조그만 원룸 하나 얻어줘도, 원룸 하나 얻어줘도 50만 원, 60만 원이 나가는데, 어? 기숙사는 부족해요. 청년,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애들이야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집이 그래도 월세든 전세든 있으니까 학교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집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무조건 부모가 능력이 없는 부모는 휴학을 해서 자기가 알바를 해서 그 어떤 임대료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20대와 50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따로 보고, 20대들의 페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면 안 돼요. 20대와 50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쵸? 한 달에 150만 원 들죠? 애 하나 대학 보냈는데, 애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폈을 때, 부모들은 미워도, 자식 뒷바라지해지니까 문재인 정부를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펼쳐갖고, 내가 매달 부담스러웠던 150만 원을 정부가 그 부담을
50만 원으로 줄여준다고 생각해봐. 미워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미웠었지만 이 정책은 너무 좋은 순간 부모들은 이 정책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당장 이 정책이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지. 허구한 날 20조 30조 추경했다 그래갖고 추경은 통과됐는데 그 돈 난 내가 10원도 못 써.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지금 우리 세대가 20대와 50대가 겪는 같은 고통은 뭐예요? 경제난이에요. 경제난.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 소득 3만 불 시대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20대, 30대, 20대와 20대를 든 50대 부모들 똑같이 겪는 경제난이에요. 경제난. 그 경제난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60대들 이상의 가장 그 힘든 건 뭐예요? 맨날 입으로만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층이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니 이런 얘기할 거 없어요. 과감하게 노인 연금 5만 원씩 올려줘봐요. 여기서 겉으로는 포퓰리즘 뭐라고 얘기하지만 비판 못해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데 노인 연금 지금 현재 30만 원인가 받죠? 거기서 10만원을 올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입으로는 태극기 들지만 그 날짜만 기다려요. 어? 그런 식으로 세대에 맞추면 그 세대가 겪고 있는 고민들을 들어줘야 돼요. 어? 정말 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언론 탓, 유튜브 탓 이거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응? 진짜 아무리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도요, 자기가 현재 이 정부에게 어떤 혜택을 입고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반감이 심하지가 않아요. 쓸데없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자영업자도 맞춤형 지원이 진짜 필요한 거야. 그냥 자영업 하다가 손실하면 돈 다 주겠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을 누가 만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선별지급은요, 불만을 더 낳는 거, 돈 주고 욕먹는 게 선별지급이에요. 그렇죠? 돈 주고 욕먹는 게 선별지급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전 차라리 세대별 지원을 하면 돼요. 10대 자녀 1명, 20대 자녀 1명, 그러면 등록금 보조를 만약에 낮추기, 뭐 사학재벌들의 어떤 저항이 심하다, 20대 자녀를, 대학생 자녀를 둔 뭐 가정들은 어? 한 명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들을 자르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노부모를 공양하면 얼마를 주고, 차라리 그래갖고, 어? 차라리 그래갖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가족 없나? 이런 식으로 저는 맞춤형 해주고, 그래서 누구나 해당되는, 지원은 누구나 해당돼야지, 아, 나도 받는구나 생각하지, 선별적 지원이라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차별이거든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민주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발품을 팔고 조금만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느끼 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정책은 체감해야 돼요. 체감하지 않는 정책은 여러분들 일본이나 미국에서 뭐 소득 뭐 4만 불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전 국민이 소득이 4만 불이지만 그 중에서 90%가 내 소득까지 다 쳐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불이에요. 그럼 5인 가족 기준 어? 1년에 1억 5천을 벌어야 돼요. 근데 1년에 1억 5천 버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조금 정책을 디테일하게 해라. 응? 손에 안 본 사람도 돈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정부 호구로 알아요. 그런 호구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그만큼 내잖아.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그 사람들 매출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 세금 내잖아. 여러분들 정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하면 선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편적 지급이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부자가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 지급이 일상화된 어떤 선진국 국가들이요. 왜 그런 나라들일수록 부자가 존경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뭐 늘 얘기하는 게 이건희 집안에도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굉장히 벌써부터 그 대조가 너무 웃기죠. 이건희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야.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지원금을 줘야 되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금 많이 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를 많이 내야 되지만 그들이 벌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한 달에 2억을 만약에 번다고 치면 저보다 한 100배를 많이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의료보험 10만 원 낼 때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 1000만 원 안 내고 200만 원을 내니까 욕먹는 거예요. 내가 내는 돈의 비율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똑같이 부과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10만 원 낸다 그래갖고 저 사람이 한 달에 의료보험료 1억 안 낸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내가 10만 원 벌 때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 1000배도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존경받지 않는 거예요. 돈은 많이 쳐벌면서 세금은 적게 낸다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조세의 부당한 징수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부자에게 돈을 세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의 조세 저항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왜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되냐. 부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이재용도 사실상 왜 지금 감옥 가 있냐. 지 정상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세금 안 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이재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세금 안 내려고 편법을 쓰고 뇌물을 갖다 바치다가 그러다가 감옥 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영권 불법 승계잖아요.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받을 때 세금 몇십조가 되든지 자기가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 냈다 그러면 와 이재용 몇십조를 어떻게 세금을 내냐? 부자는 존경받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 세금 안 내려고 온갖 지랄을 하고. 어?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재용 아들이건 이재용 딸이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어? 돈이 많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어떤 지원을 하지 말아라, 보편적 지급에서 빼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맞지 않죠. 응? 세금을 많은 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럼 누구나 국민들에게 보편적 지급을 한다면 그 사람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쟤네는 돈이 많으니까 주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이제 선별적 지급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끊을 것이냐? 누구까지 줄 것이냐? 여기서 딱 끊긴 사람들은 이 위에 끊긴 사람은 억울하게 끊긴 사람도 있고 에이 나는 원래 끊길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체가 여러분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지급에 자꾸 선별을 주장하는 거는요, 바로 국민의힘이 왜 자꾸 선별을 주장할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의 양극화는 벌어질 때까지 벌어질 만큼 벌어졌는데 그 소득의 양극화에서 200만 원 받는 노동자와 2억 버는 노동자가 세금 부과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 200만 원 받는 노동자도 세금을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 낸다. 2억 받는 노동자도 이 사람에 비해서 뭐 100배, 1000배를 받아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낸다고 2천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비율상. 그럼 누가 욕하겠어요, 부자를. 아, 저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게 나는 2천만 원씩 한 달에 세금을 내지만 국가가 그래도 나한테 한 달에 10만 원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세금은 있는 대로 다 뜯어가고 돈 10만 원도 안 준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1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금은 있는 대로 뜯어가고 10만 원 그거 안 준다고 저렇게 또 선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편적 지급에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막 두서없이 20대 얘기하고 보편적 지급 얘기하고 대학생들 얘기하고 2호공감이라는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저는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만약에 이번에 재보선이 없었다 그러면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재보선이 없었다 그러면 심각성을 모르고 대선을 치를 뻔했어. 끔찍하지 않아요? 1년 전에 이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재보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쭉 가버렸다가 대선에서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여러분들 분노할 일이 아니라 천만다행인 선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설마 했거든.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설마 지겠냐 쟤네들한테? 설마 하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민심은 너무 차가웠어. 이걸 1년 전에 깨달아갖고 민주당의 여태까지 진짜 정책 기조나 부동산 정책이나 많은 정책은 좋았지만 홍보가 안 됐다 그러면 홍보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희망이 있는 거죠. 모르고 했다가 깨져갖고 정권 나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만 문재인 지킨다 그래놓고 어? 큰일 날 뻔한 선거예요. 저는 이 1년짜리 서울시장 관심도 없어요. 저 인간들에게 선거에서 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쳐? 근데 돌이켜보면 질만 했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질 수 없었지만 일반 시민들 기준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고 문제가 뭔지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설마 이기겠지 하면서 선거를 겪었다 그러면 위기감 없이 선거를 했다 그러면 그냥 대패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설마라는 우리가 그 막연한 승리의 그런 가능성을 갖고 선거를 치렀을 때 좌절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짜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개 졌는데 지지자들 멘붕이 왔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대선을 졌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나라 뜨고 싶었을 거라고. 이 나라 뜨고 싶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이 레임덕 빠지지 마세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 유권자들의 레임덕이 있더라고. 정치권만 레임덕이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레임덕이 있는 거야. 그 유권자들의 레임덕이 뭐냐? 자기만 옳다야.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아니면 모두가 적이야. 과거에는 우리가 87년도에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놓고 민주주의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그러나 정신을 차렸던 그 단일화를 요구했던 민주세력들은 김영삼도 좋고 김대중도 좋고 누구 한 명만 나라였어요. 지금같이 누구로 단일화가 돼야만 이긴다 이거보다는 민주진영이 하나로 날 때 우리는 저들을 꺾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어떻게 이겼나 생각해보세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2인제를 꺾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2인제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켜갖고 그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요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근데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광주에서 뒤집으면서 노무현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대통령 후보가 될 때 사람들은 소름 잊고 밀려왔거든요. 야 진짜 노무현이 되나? 새로운 희망을 보았거든요. 야 노무현이 잘하면 되겠다? 민주진영의 지지층이 총단결을 했던 거예요. 노무현 안 된다고 하는 건 일부의 정치인들이었지만 이미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바람이 불고 노사모의 바람이 불면서 이미 지지층들은 엄청난 단결력을 갖고 있었고 일부 정치인들이 노무현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요구했고 이미 지지층들은 그 누구도 파고들을 수 없는 엄청난 지지력을 갖고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2012년 때 어떻게 이겼어요? 아 2017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물론 촛불 정부라고 했지만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는 게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문재인으로 가야지 이번에는 정권 교체한다는 게 대세였어요. 이기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긴 거죠.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갈라졌어요. 민주진영 안에서. 쟤 나오면 안 찍어. 쟤 나오면 안 찍어. 이 목소리가 최소화 될 때 미친놈 취급받아야 돼요. 지가 지지하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아니면 안 찍는 사람이 많아지어갖고 그게 보편화가 되면 민주당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나 쟤 싫어서 이번에 투표 저쪽 찍을래? 아니면 투표 안 할래? 이랬더니 미친 새끼구나.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 나도 안 찍어 이런 분위기가 되면 민주당은 대패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금 레임덕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정신을 차리자. 지지자들이 벌써 자기네들이 과거에는 모르고 분위기에 따라서 투표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 구단이 돼버렸어요.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정치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 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정치 유권자의 레임덕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정치를 모를 때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라는 이런 큰 정당과 큰 대통령 민주당 후보를 봐요. 정치에 한 발짝 물러서 있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누군가를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인가를 봐요. 근데 정치를 조금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짓거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스스로가 심판을 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자꾸 본인은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알지 이 사람의 어떤에게는 투표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민주진영은 집단지성으로 가야 돼요. 개인적인 본인의 판단으로 투표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이지만 국힘당이 저런 진작 해방 직전에 없어져야 될 저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집단지성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집단 지성의 투표가 되는 거예요. 인물 보고 투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는 3만 부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9개 뭐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을 앞선 제품들이 너무 많고 그러지만 정치에서만큼은 우리는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집단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시대라면 민주주의가 괴멸돼요. 저는 그 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위험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라는 이 양비론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과 나라를 지키려는 자들과의 싸움이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아무리 20, 30대가 이념의 탈이념 세대라고 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알면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그들은 자기네들의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하죠. 적어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노동자와 서민
약자와 노인, 그리고 전 연령의 골고루,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만, 이명박근혜가 정치를 잡았을 때는 자기를 지지하는 층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 정치를 하고 대기업 친재벌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다 옳고 여러분들이 공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항상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그 세력이 집권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만이 세상을 바꾸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만이 옳다는 것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이낙연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재명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민주당이라는 세력 안에 있는 그 집단을 나는 응원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국민의당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 전체가 싫어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늘 국민의힘이 없어질 때까지는 인물 보고 투표하는 시대가 우리에게는 불행하지만 없다.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원이 어떤 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고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투표할 때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인물을 보고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투표장에서 고민해요. 저랑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무슨 뭐 내년 대선 한번 그냥 이미 벌써 정해져 있어요. 내년 총선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인물이 누가 나올지도 몰라. 우린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든 선거가 있어도 누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민주당이 찍을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제발 저는 그런 투표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 감기 전에 한번 야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참 정책도 좋고 야 이거 1번을 찍어야 되나 2번을 찍어야 되나 3번을 찍어야 진짜 이런 고민 한번만 응?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국민의힘 때문에 그래. 저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는 이런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진짜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하죠. 죽기 전에 우리가 투표할 때 누구 찍어야 될지 고민할 때 그게 민주당의 어떤 저들은 우리에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에 버티는 힘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만을 평생 지지하는 이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도 잡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지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대예요. 지지대. 지지대를 붕괴시켜갖고 그 주반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이야 표현 좋다. 조중동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그러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붕괴시키려느냐.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는 지지대를 무너뜨리면 지지대가 흔들리면 집안이 무너지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당에 받치고 있는 이 지지층들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무너지니까. 그러면 지네 세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성 지지층? 왜 강성이라는 말? 지네가 봐도 무섭거든. 조중동이 우리 보러 강성이래. 무섭거든. 약하면 걔네들이 기사를 안 써. 걔네들이 볼 때 세니까 쓰는 거야. 조중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한 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자급혀는 절대 까지 않는다. 그래서 한경호가 욕먹는 거야. 그렇게 민주시민들 후원받고 민주시민들이 구독해주고 신문 팔아줬더니 민주진영을 까니까 욕을 먹는 거야. 조중동은 그래도요 지네 진영은 안 까요. 쟤네가 나름 의리 있어요. 생각해봐. 조중동이 오세훈일까? 조중동이 박형준일까? 쟤네는 나름 조중동은 신념이 있는 놈들이야. 지네 진영은 안 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까. 우리 정은 진보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놈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우리 정이 우리를 깔 때 열이 받는 거거든. 응? 왜 조중동이 요즘 어? 아까 김원준 총수가 명언을 남겼어.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나를 제거하는 게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진짜 공감되지 않아요? 조중동의 언론개혁은 김원준을 없애라야. 응? 국민의힘의 언론개혁은 김어준을 없애라야. 응?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언론이 되고 싶어하는 거잖아. 어? 너무 웃기잖아. 조중동은 절대 약자를 까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서초동 촛불이 일어났을 때 개국본을 공격한 거고 끊임없이 저희 개혁국민운동부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김어준은 엄청난 스피커를 갖고 있지만 저는 엄청난 우리 민주진영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개국본이 나서면 촛불이 커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쟤네는 살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쟤네들이 개국본을 치는 거예요. 행동하는 집단들이 많으니까 길바닥 투사들이 개국본에 다 있다 보니까 조중동 물러가라도 개국본에서 외치고 김어준은 후방으로 스피커를 지원하고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시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필드에서 싸우니까 끊임없이 개국본을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야. 메신저와 활동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윤미향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일본에게 가장 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이 윤미향이니까. 상징적인 국회의원부터 때려잡는 거예요. 왜 조선 일본인 줄 아시죠? 조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하고 투쟁했던 윤미향이 국회에 들어가면 무섭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때리는 거거든. 윤미향 활동 못하잖아. 윤미향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위가 상승돼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예우를 받으면서 얘기하고 다니면 일본은 아픈 거거든. 일본의 외국 토착 외국 출장소 외국 일보 응? 다 체계적으로 죽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미향을 쳐서 가장 이득 볼 사람이 누구야? 일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착 외국이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윤미향이 공격당해갖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가장 덕볼놈들은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친일파 토착 외국들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게. 응?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고 싸우고 싶어요. 저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 내가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패배감을 맛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 있어? 정권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런 아픔 겪지 않고 내가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미친 짓거리하고 싸우는 거야. 난 못 버텨. 진짜 못 버텨 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고 내가 조금 지지하는 의원이 아니라도 죽이지는 마라. 수백 번 얘기하잖아. 비판은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는 총구를 돌려라.
언제까지 내부에다가 총질할 거냐.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내부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있어도 돌격 앞으로 하면 너 이 새끼야 돌격 앞으로 안 해? 돌격 앞으로 안 한다고 얘 혼낼 바에는 달려 들어오는 적을 쏴야지. 그렇죠? 같은 동료가 돌격 앞으로 안 한다고 수박이니 욕하고 그럴 시간에 돌격해오는 적진을 쏘아야지 그때는. 응? 같이 싸우자고 몇 번 건의했는데 이 새끼 돌격할 마음이 없어. 너 이 개새끼야 왜 돌격 안 하냐고 끝까지 이 새끼를 쏘면 저쪽에서 우리를 쏘잖아. 몇 번 건의하다가 이 새끼는 안 돼. 그럼 포기하면 돼. 그리고 저쪽에다 쏴야지. 그리고 너 이거 전투 끝나고 봐 이 개새끼야. 그래갖고 전투 딱 끝나면 다음 선거 때 날리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싸워야 돼. 장장 2시간 20분을 얘기했는데 이낙연은 버려야 돼. 아, 나 누구랑 얘기한 거냐? 어? 장장 2시간 20분을 얘기했는데 이낙연은 버려야 돼. 나 누구랑 얘기한 거냐 도대체? 어? 아,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 너무 싫은 건 아는데 그냥 관심을 꺼. 싫어하면 왜 꼭 버려? 대선 지지율 10%나 나오는데, 어?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그냥 이낙연 응원해. 이낙연 버려서 누가 제일 좋아해? 25% 지금 누가 나와? 어?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아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냥 속에 담고 있으라고. 어? 어. 아니 심정은 이해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제발 민주당에서 좀 나가줬으면. 그 이해하는데 굳이 그거 뭐하러 표현하냐고. 어? 그 뭐하러 그 표현하냐고. 차츰차츰 저쪽이랑 싸울 준비를 하자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 응원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후보 죽이지 말라는 뜻을 수십 번 얘기하고 수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어쨌든 같이 갑시다. 앞으로의 용어는 같이 갑시다. 대선 치르려고 하면 조금 나랑 정치색이 맞지 않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